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. 주 초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남서쪽에서 계속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열기가 쌓이기 때문인데요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6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 경주의 기온 무려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날은 갈수록 더 더워져서요. 화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먼지 걱정부터 드실 텐데요. 오늘 울산에만 먼지가 쌓일 뿐 그 밖에 지역 공기 청정하겠습니다. 다만 낮에는 오존과 자외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. 오후가 되면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 산지에 요란한 소나기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. 자세히 현재 기온도 살펴보시면요. 서울의 기온 13도, 대전 11도로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합니다.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들어있지 않아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.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